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슬로우왕이 생겼다고 자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이 멤버십 링크와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건 그곳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보니까 어때요?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입니다. 굉장히 쾌적하죠? 이곳에서 당분간 슬로우 왕은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운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테이크백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백스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하프스윙 이후에는 업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까지 올 거냐면요, 백스윙 탑에서 딱 하프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이 곳까지만 오게 될 겁니다. 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또 들어가면 되지 하는데, 실제로 이 슬로우왕이 지금은 하루하루 나오니까 바로 보여줘 깜깜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나중엔 쭉 연결해서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슬로우왕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백스윙은 쭉 가서 이 공간이 보이는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왼손목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어깨를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컨벤셔널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왼손목 각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그대로 하체는 움직이지 않고 왼손목 고정된 상태에서 하프스윙을 갔고, 그 다음에 탑스윙까지 갈 때도 왼손목은 그대로 갔죠. 이때 하프스윙까지는 거의 무릎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여기서부터 들어갈 때 왼무릎이 싹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원리는 단순해요. 다운스윙은요, 백스윙의 역순이거든요. 그럼 탑스윙을 이렇게 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스윙이 들어가는데 무릎이 들어갔죠. 그러면 타겟 쪽으로 제일 멀리 있는 왼발이 디뎌져요. 왼발이 디뎌지면서 이 반동 아니면 도약 그 힘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왼발을 디디고 그 다음에 왼 무릎이 나가는 형태, 왜냐면 왼쪽으로 나가겠다는 모멘텀을 걸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힙이 돌고 그 다음에 상체가 따라오는 형태가 돼요. 이때도 왼손목은 이게 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제가 슬로우 왕을 진행을 합니다. 자, 백스윙 탑까지 갑니다. 백스윙 탑 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왼손목이 최초에 있던 게 유지가 돼 있어요. 자, 슬로우 왕 시작합니다. 왼발을 디디고 무릎이 벌어지고 골반이 열리면서, 이때 중요한 건 상체의 동작은 특별히 어떠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체가 끌고 감으로 인해서 그냥 끌려오는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있던 하프스윙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건 몸과 손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최초에 이 정도 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던 몸이 이렇게 하체가 돌아간 형태 때문에 뭔가 공간이 많이 생겨서 손과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동작을 보고 우리 많은 골퍼분들은 내려올 때는 몸과 손이 멀어져도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이런 동작을 취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갑니다. 백스윙 탑. 그럼 최초에 있던 왼손목 그대로 유지, 하프 탑 들어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왼손목이 그대로 고정된 상태, 왼발 디디고, 왼발 디딜 때 앞꿈치로 디딥니다. 앞꿈치 디디고 무릎 그대로 나간 상태, 그리고 무릎 벌어진 다음에 이때 버티는 분이 있는데 오른 무릎도 따라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이 스윙의 목적은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면 이 골반에 만들어진 이 선과 이 헤드의 간격이 딱 예를 들어서 뭐 1.7m다. 그럼 1.7m 또 뭐 1.2m 상관없습니다. 임의의 숫자니까. 그게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골반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헤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엎어지는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딱 올라갔으면 왼발 디디고 이때 왼 앞꿈치가 디뎌지는 거죠.
그다음에 왼무릎. 그때 골반이 돌곤 있지만 그대로 최대한 헤드와 골반이 유지되는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상태에서 골반은 돌고 도는 상태에서 분명히 내 몸이 멀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멀어진 것 같지만 최초에 있던 위치와 동일한 위치다. 그런데 이게 멀어 보이니까 우리는 벌려 들어온다.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쭉 갔을 때 위치는 헤드가 덮인 상태였죠.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쭉 도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 탑이 워낙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도 뒤쪽으로 붙어서 굉장히 처져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만, 어깨턴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렇게 엎어져 들어온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면 최대한 팔꿈치가, 벌어져 있는 팔꿈치가 아래쪽을 이렇게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려와야 돼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딱 갔어요. 그런데 나는 백스윙 크기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팔꿈치가 밑으로 붙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왼발 디디고 무릎 나갈 때 팔꿈치가 밑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해줘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초에 있던 그 스윙 궤도를 태울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골반이 돌 때 위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위치에서 손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건 공이 왼쪽으로 밀립니다. 이때 하프에 왔을 때는 최초에 있던 위치만큼 덮여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백스윙 탑에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충분히 돌아가 있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충분히 돌아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왼발 디디고 왼무릎 빠질 때 우리는 이쪽 측면에서 뭘 해야 되냐면,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거의 붙는다는 느낌, 최대한 나는 아래쪽으로 떨어뜨린다, 팔꿈치 뭐 손이 아니라 이 떨어져 있는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었죠. 더 이상 못 붙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골반만 돌려주는데, 이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건 뒤집어지고 이 위치까지는 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이 굉장히 공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드레스를 하면 거의 같은 위치로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이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돌 때 팔꿈치가, 우리가 보통 뭐 우리 교수가들이 올라갔을 때 막 이런 동작 하죠. 돌리는 동작. 돌리는 게 아니라 돌리게 되면 막연하게 돌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돌리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막 들썩들썩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 탑 올라가면 여기에서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진다. 밑으로 떨어지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팔꿈치를 붙이는 동작이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하프스윙까지 왔을 때 해야 되는 동작 중에 가장 중요한 동작이고, 또 클럽 페이스가 최초에 있던 위치만큼 약간 덮이는 형태로 들어와줘야 공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페이스의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운스윙, 하프스윙에서부터 임팩트 그 모양까지를 제가 슬로우왕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스윙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바로 서거든요. 많이 돌려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오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